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이별이 아닌 이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별 아닌 이별, 정철호.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출렁거리는 걸 느꼈을 때 촛불처럼 꺼져가는 이내 마음. 이별은 그렇게 찾아와 이별이 아니라고 흔들어 놓고 갑니다. 헤어짐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헤어짐이 끝이라는 말일까요? 헤어짐은 헤어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헤어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람이 불든 천둥이 치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이별 아닌 이별이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이별이 아닙니다. 이별을 가장한 만남이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만남과 이별은 흔한 노랫가사와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만남과 이별을 만납니다. 그러한 만남과 이별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별 아닌 이별은 결국 나에게만 이별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이별 아닌 이별, 정철호.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출렁거리는 걸 느꼈을 때 촛불처럼 꺼져가는 이내 마음. 이별은 그렇게 찾아와 이별이 아니라고 흔들어 놓고 갑니다. 네, 오늘은 이별 아닌 이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